자, 서로 아주 매너 있게 인사를 나누시고 의상부터 벌써 판타스틱합니다. 어떠세요? 아주 네. 시원합니다. 예. 네. 시원하다. 네. 자, 강용재 의원님. 네, 네 사교 댄스. 저 두 분은 사교 댄스뿐만 아니라 모던 댄스도 지금 현역 선수입니다. 아, 예. 현역 선수로서 모던 댄스에서도 파이널리스트로 아주 잘 추고 있습니다. 이제 사교 댄스도 한번 저번 사교 코너에서 한번 1등도 하신 경력이 있고 아주 그냥 부드럽게 프로답게 잘 치고 있습니다. 네. 자, 모던 댄스에는 어떤 춤이 있는 거죠? 모던 댄스는 왈츠, 탱고, 폭스, 퀵스텝, 비엔나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던 라틴 나눠서 한 열 종목이라고 하는데 모두 그 중에서 모던 댄스는 다섯 종목이 있습니다. 네. 강용재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은 이렇게 파트너로서도 이렇게 종종 시연을 보여주시죠. 네네, 그렇죠. 네. 저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프로 진행하면서 이제 모던 댄스 뭐 주로 많이 다양하게 만나봤는데 탱고를 거의 못 봤어요. 탱고. 탱고 보고 싶지 않으세요, 최영철 씨? 아, 탱고. 네. 네. 아, 정말. 탱고 멋있을 것 같아요. 이 총결적이잖아요. 네. 고개에도 그쵸? 근데 탱고를 물어보니까 고개를 돌릴 때 잘못 돌리면 목에 관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숙달 대신 아주 숙련 대신 선수 두 분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탱고 한번 보여주십사 하고 MC로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아, 와 약속하셨어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탱고 못 봤잖아. 네 그렇죠. 네. 네. 넌 친구야 천년지기 마법시야. 자, 두 분께서 아주 모던 댄스 선수이신데 실제로 이렇게 프로로 활동하실 때 뭐 대회가 열리거나 할 때 우리 지금 나운도 선생님의 연주처럼 트로트에 맞춰서 모던 댄스 경연도 펼쳐지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트로트에 트로트 가지고도 만약에 이제 경연이 되긴 하지만 파티장에서는 거의 이제 원음을 좀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트로트는 일명 얘기하는 이제 콜라테 네. 그런 데에서는 트로트를 많이 사용하지만 네. 그냥 파티장 이런 데에서는 원음 위주로 네. 원곡을 좀 많이 쓰는 그렇군요. 편입니다. 이제 정통을 보여주는 무대에서는 이제 트로트에 맞춰서 추는 경우가 드물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아, 이런 동작은 뭐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팔을 쭉 뻗고. 네. 네 어깨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남자가 손을 어깨에 걸어서 살짝 당겨주는 네. 이런 게 어깨걸이라고 하고 또 뒤로 넘어서 이렇게 왼쪽 가극기나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동작 속에 어깨걸이 동작까지 이렇게 또 다양한 네. 구성으로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두 분의 시연이 기다리고 있죠. 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두 분이 지금 보여주신 거는 브루스 동작입니다. 브루스? 예예. 박자는 슬로우 슬로우 퀵퀵 이렇게 여섯 박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르박 박자랑 거의 똑같은 박자인데 이 브루스의 특징은 좀 부드럽고 감미롭게 추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옆으로 지금 옆으로 가는 동작들은 사세 프롬나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남녀가 서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어떤 동작? 샤세? 샤세 프롬나드요. 네. 프롬나드라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서 네. 추는 춤입니다. 마주 보지 않고 예, 한 방향을 예. 향해 간다. 예, 지금 추고 있는 동작도 역시 프롬나드 포지션을 해서 한번 턴을 여성을 한번 턴을 돌고 왔다 갔다 하는 동작입니다. 남자는 여자일 여자는 남자일 눈물 먹고 살아요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한번 돌아서서 웃어봐. 두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춤을 췄기 때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는데 눈빛 한 호로만 이렇게 바라보도 서로가 그 리드가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게요. 잔잔한 호수 같아요. 아주 담담하게 정말. 그리고 편안하게 시연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저 음악이 네. 예, 트로트 음악으로 네. 춤을 추기 때문에 조금 더 지르박과 달리 템포가 많이 늦어졌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유유자적한 그런 맛이 납니다. 주로 보통 브루스를 많이 시연하는데 이 팀은 이제 트로트 곡으로 네.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쿵짝 쿵짝 리듬에 맞춰서 네. 춤은 또 아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유자적하게 블루스 느낌으로 네. 네. 흐르는 눈물은 괜히 이런 춤은 진짜 최초에 누가 개발하셨는지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살아 계시겠죠? 네. 안 살아 계실까요? 우리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 춤추는 사람들이 가무에 능한 사람들이 네, 좀 예술성도 있고 머리가 뛰어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외국에 나오는 지르박이나 이런 거를 다 모방하고 개최해서 우리 한국 것으로 만들어서 네. 저런 지르박 스텝이 개발돼서 나온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선배들의 노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외국에서 발생된 춤도 우리 한국화 시켜서 그렇죠. 전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 좋습니다. 우리 최영철 씨가 조용하시니까 제가 불안해요. 괜찮으신 거죠? 아니, 이제 제가 쭉 보니까요. 네. 역시 같은 음악과 같은 춤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연출이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현 씨 맞나요?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주는 사이에 두 분의 아주 트로트에 맞춰서 시험 보여주신 블루스 같은 무대까지 네 만나보셨습니다.